마켓 이슈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대리 온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주제를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 좀 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각오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한 64조 원 규모로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 3차 펀드 조성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이슈 좀 살펴주세요. 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사실은 10년, 딱 10년 됐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방금 앵커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1차 펀드가 2014년도에 26조 정도 펀드가 구성됐고, 2차 펀드는 2019년도에 38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무려 규모가 64조입니다. 전체 펀드 조성 내용을 보면,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펀드가 전체 지분의 대부분을 중국 공상은행, 교통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영은행을 비롯해서 뭐 민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 자금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쭉 지켜보아다가 사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굴기 3차 펀드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투자하는 곳이 기존에 하고 조금 다른 게 일단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뭐 아시듯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예 장비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이쪽에 포커싱을 한 것과 플러스해서 뭐냐 하면 최근에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우리에게는 HBM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분야까지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3차 중국의 반도체 펀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좀 위기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 반도체 시장이 좀 먹구름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시진핑 정부에서 최초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 10에서 30% 정도의 반도체 자급률이었는데 중국의 목표는 내년 25년까지 전체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웨이의 폰에 들어보면 7나노 이상짜리는 중국 스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맞다면 향후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150조 원을 터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HM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 40% 이상 올랐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반도체만 두고 보면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격의 카드는 뭐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우선 네. 그 HBM 쪽에서 뭐 지난주에 굉장히 쇼크 같은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 쪽에서 금정이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현재 HBM3는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거는 HBM4입니다. 12단짜리 들어가는 거를 지금 금정 터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HBM3하고 HBM4하고는 약간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지난주에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HBM3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이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TSMC에서 밑에 다이를 만들고 우리가 HBM 공급하면 거기서 직접 조립하는 공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HBM3까지는 하이닉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했다면 HBM4부터는 GPU, HBM3는 GPU를 보시면 HBM하고 이 GPU가 병렬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HBM4부터는 GPU가 밑에 있고 HBM이 상단에 올라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중간에 이 다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술에서 지금 사진을 보는 것 같죠? 저게 이제 HBM3하고 HBM4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HBM4부터는 6세대 구조라서 저 베이스 다이가 저렇게 구조가 달라져요. 저렇게 구조가 되면 저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예 저 부분을 TSMC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지금 조립하겠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베이스 다이를 직접 공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해서 턴키로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는 저 HBM4로 갔을 때, 6세대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게 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HBM4가 12단으로 가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거를 저 부분을 검증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저게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저 검증이 통과한다면 HBM4로 갔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즉 TSMC 입장에서도 만약에 수급이 딸린다면 SK 하이닉스의 HBM 쓰는 것이 아니라 턴키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삼성전자의 HBM4 6세대를 계속 검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GPU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 말고 차세대 제품 HBM4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판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 테스트는 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관문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황에서 그 삼성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순매도를 찍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제 이렇게 나와서 좀 의아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부단히 좀 눈으로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비중 확대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조정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해드렸던 삼성전자의 가격 지지선이 7만 3천 원 가격이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의 하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플러스 1.7%로 어제 하루 동안에 4%가량의 매수세가 막판에 이제 유입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HBM,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HBM향 이제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가는 특성이 어제 오전장까지 좀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더 올리는 그림보다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시점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저점인 종목들의 수급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기준 캔들 7만 3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7만 원 초반에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길게는 7만 원 자리를 기준 잡고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훈풍은 SK 하이닉스가 받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만 원은 안착했는데 그 SK의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3년 안에 28만 닉스 이거 해내겠다고.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갈까요? 네, 일단 28만 원 자리까지 가기에는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돼서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부정적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기준으로 우리 하이닉스가 20만 9천 원에서 윗골이 달린 은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은봉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근데 그 가격이 21만 원 자리에서 저항받은 게 어제와 오늘의 버전이기 때문에 28만 원까지 가면 좋지만 지금 28만 원까지 가기에는 20만 원 대비해서 40%가량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의 호재와 뭐 수급과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21만 원과 22만 원에 저항 때 돌파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서 그리고 HBM 그리고 반도체 광풍으로서의 이제 그동안 좀 강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위로 뭐 2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때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 같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그동안의 행보와는 좀 180도 다른 움직임이 좀 그려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28만 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 단기 저항 21만 원에서 22만 원 돌파 여부 먼저 점검해 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은 괜찮을지 여기에 탑픽 종목은 있을지까지 좀 계산해 주세요. 네, 우리 네.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제 두 글자의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신대가 방송과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종목들, 눌림목, 저점인 종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탑픽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한다면 고형 종목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 종목이 작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1,600원 저점 대비 24,000원까지 130%가량의 폭등을 과거에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2월 23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받고 하이닉스는 고공행진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HBM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의 고형 종목의 성적은 24,000원에서 오늘자 주가 수준 14,7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가량의 선제적 조정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이번 주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장비 종목이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단기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요. 자, 매수가는 1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700원 목표가는 15,7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이 시장 잡으려고 난리를 쳐도 우리 기업이 단단하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두 번째 주제 화면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백종원 대표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더본코리아 좀 상장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 4천억 원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오랜만에 IPO 소식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두 번째 잘 시도하고 있죠. 2018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을 접었고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시도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이 1,500억이었다가 지난해 매출이 4,106억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보이는 게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2,821억원에 영업이익 257억인데 지난해에 4,100억인데 영업이익 256으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준 상태입니다. 1차 IPO 시도 이후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수를 급격하게 늘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가맹점수를 발표하는데 2020년에 1,680개였다가 작년에 2,800개로 한 1,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가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1.5배 정도 증가율이 높아요.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해놓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든 다음에 공급품의 가격을 코스트 다운을 지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영업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외형 확대가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가 있어서 이번 IPO 좀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흥행 가능성, 이런 부분 좀 이익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 이제 공모주 슈퍼위크 이런 부분이 좀 다가오는데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지 그 아이디어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중에서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은 그리드 위즈라는 이제 국내 1위 전력 수요 관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동 종목의 공모에 참여한다면
공모에 참여한다면 저점에 이제 매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공모 참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O라는 시장 자체가 초기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들이 엑스트하는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싸게 사거나 우리 고점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고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주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IPO 시장의 이모저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